안드로이드가 추가가 되면서 굉장히 개발 범위가 넓어져서 일반 보통 개발자들이 그 영역들을 다 커버할 수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암이라든가 이런 게 다 기반 기술인데 기반 기술을 모르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다시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아니면 개발자의 어떤 깊이 있는 개발을 위해서라도 암이라는 것을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서 일단은 시작을 했고요. 그런 거 없이는 또 깊이 있는 개발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어떤 추세가 암을 잘 안 하는 추세를 할지라도 좀 더 이렇게 한참 높은 개발자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암이라는 그런 CPU를 알고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고 훌륭한 개발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런 암 강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기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결론은 안드로이드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론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암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안드로이드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암을 배운다라기보다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잘 이해하기 위한 암을 배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암을 암 강좌를 따로 만들었지만 이제 강의 중간 중간에 안드로이드 관계성이라든가 거기에서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언급이 될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좀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다음 안드로이드가 핸드폰 스마트폰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적용이 될 텐데 그때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든가 새로운 이제 하드웨어가 다 붙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암의 어떤 시스템을 좀 이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시스템을 좀 개발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디바이스를 만들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좀 추천을 좀 하고 싶은 일단은 그런 것들을 그냥 드라이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걸 좀 더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는 암이라는 것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하고 그런 시스템을 좀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물론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실질적인 어떤 정도의 길이 되지 않을까. 암의 기본 원리를 좀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궁극적으로는 응용을 좀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1시간 반 동안 전체를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 이제 1시간 반 동안 전체적으로 암을 어떻게 가야 될 거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이제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들을 좀 이렇게 짚어가고자 하는 것들이 1시간 반 동안에 이제 그 강좌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암의 어떤 기본적인 명령어셋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라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는 암 11 코어나 코텍스 A8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 아마 제가 현재로서는 암 11의 어떤 포커싱을 해서 암 코어에 강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6410의 전반적인 암 11 기반의 6410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스트럭처하고 그걸 이용하는 이제 응용으로서 이제 부트 로더라든가 아니면 초기화 과정들에 대한 일부 이렇게 언급이 되는 형태로 해서 전체적으로 암의 기본 내용에서부터 활용 정도까지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쭉 강좌로 진행을 좀 할 생각. 강좌는 직접 안 되지만은 향후에 저희가 뭐 5일 강의를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좀 더 이렇게 그것들을 좀 자세하게 풀어서 하는 시간을 좀 마련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1시간 반 동안 뭐 전체 완벽하게 암을 이해한다는 것보다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든지 아니면 따로 이렇게 강좌를 듣든지 간에 암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해야 될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중심으로 좀 보는 강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